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홈쇼핑으로 간병보험에 가입했는데 제대로 가입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50대 여성분께서 홈쇼핑을 아주 즐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홈쇼핑에서도 보험 판매를 하고 있죠. 간병보험, 일단은 가입을 해도 될지 말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간병보험은 장기간 투병해야 하는 경우 의료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고 평균 수명의 증가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지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건강이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의미로 해석은 되진 않고요. 심신기능의 상태로 등급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 1급에서 5급까지 기준이 되는데 간병보험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면 1급에서 5급까지 전체 납입 면제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간병보험은 가입한 금액을 정액으로 보장을 하는 보험이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간병보험과 간병인 보험을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을 지원하거나 입원을 했었을 때 입원비를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지원되는 간병인 보험이고 간병보험은 가입한 금액, 즉 치매에 걸렸을 때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됐었을 때 등급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는 보험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